오, 좋아, 멍충아. 어? 아우, 진짜, 씨. 아, 씨. 괜찮아? 아유, 진짜. 아, 얘가 공격성 있으면 공격성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, 씨. 아, 그래, 눈 밑에. 아, 진짜. 아유, 오랜만에 낙산공원 산책하러 올라왔는데, 저 할머니께서 말티즈를 데리고 내려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좁은 길이라서 올라오는 길에 차가 지나가길래 한쪽이 비켜서 있었는데, 그 옆에 같이 지나가던 말티즈 친구가 와가지고 춤배를 지금 물었어요. 눈 밑에가, 아유, 진짜. 아, 짜증나 죽겠네. 아, 일단 약부터 바르러 가자. 아니, 공격성이 있으면 공격성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 아니면 구석에 좀 있든가, 씨. 미안하단 말도 안 하네. 아, 짜증나. 약 바르러 가자, 약 바르러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아니, 이게 문제예요, 이게. 오프리시도 오프리시지만, 자기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공격성을 좀 띄고 있으면, 좀 말을 해주던가, 아니면은 산책을 나올 때 조금 다른 애들이랑 가까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네. 아, 그래도 크게는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. 아우, 낙산공원에서 올라오자마자 뭔 일이냐 이게. 봐봐, 가만히 있어봐. 아, 진짜. 아, 근데 이런 거에 또 이제 나중에 키스도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러는 거라서 애들 꾸벅하는 거. 으유, 씨, 왜 가만히 있어서 니도 같이 물었어야지, 그러면, 씨. 같이 물었어야지! 아, 왜 니만 다쳐? 와, 딱 빨라. 일단 지하부터 해야 될 것 같아. 아, 올라간 지 나 진짜 5분도 안 돼서 내려왔어요. 숨 헐떡이면서 올라갔다 왔는데, 씨. 바로 여기 오신 거예요? 아, 진짜, 저 오랜만에 낙산공원 산책하러 갔는데 이게 뭐야. 나 눈 알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. 아유, 아파. 아유, 아파. 가만히 있어봐. 진짜. 왜 가만히 있었어? 윗니, 아랫니에서 이렇게 깡. 이 아중에 웃음이 나와? 어? 이 아중에 웃음이 나와? 까불 좀. 까불지 마! 어, 이런 거야. 아니, 저 분위기 좀. 분위기 좀 잡아봐. 너 오늘 물렸잖아. 너 오늘 물렸다고. 일단은 집에 왔어요. 상황 설명을 다시 하면은 오랜만에 산책하려고 낙산공원을 올라갔는데 그 차가 올라와서 옆에 길이 좁아가지고 옆으로 살짝 비키는 사이에 옆에 지나가던 말티즈가 와서 춘배의 오른쪽 눈을 물었어요 지금. 아주 뭐 다행히 피는 좀 났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지트로 가서 약을 발라주고 지혈을 하고 온 상태인데 아무튼 이게 그냥 반려견을 데리고 같이 지내시는 견주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사회성을 키우려고 다른 강아지랑 인사시키지 마세요. 그냥 그런 친구들은 제발 리드줄을 좀 짧게 하고 다니세요. 법적으로도 리드줄을 길게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줄을 길게 하고 다니니까
빠른 통제가 안 되면은 이런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. 자기 애를 그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사랑하시면 그만큼 통제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인정하실 줄 아셔야 돼요. 자기의 사회성 안 좋다고 사회성 기르기 위해서 왜 잘못 없는 남의 집 애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? 예? 지 새끼 소중한 줄 알으면 남의 새끼 소중한 줄 알아야지. 아, 그냥 집에서 아빠랑 놀자. 아무튼 제발 견주분들 니들 줄 길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. 하, 진짜. 까불 좀. 까불지 마.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. 아니 좀 분위기 좀 분위기 좀 잡아봐. 너 오늘 물렸잖아. 너 오늘 물렸다고. 일단은 아야야.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라고.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. 일단은 집에 왔어요. 아빠 말하잖아. 아빠 말하잖아. 아빠 말하잖아. 일단은 집에 왔어요. 상황 설명을 다시 하면은 오랜만에 산책하려고 낙산공원을 올라갔는데 아주 아 나도 물지 마. 넌 물려도 쌌다 새끼야. 물려도 쌌다. 아 진짜 새끼. 한 달에 한 번씩 사건사고 터지냐. 아 아픈 척을 좀 하든가 불쌍한 척을 좀 하든가. 어? 이게 미쳤나. 발 닦이는 거 깜빡했네. 안돼 빨아야겠네.